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료녀 만행이 나시고 본디오에게 권한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 삶을 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술을 받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따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날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앙의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한 불의와 강포와 악이 팽배하여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만두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토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악이 만연하는 악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말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였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이 지금 유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며 항변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박국이 본 그 시대의 상이 어떠한가 하면 한마디로 무법천지입니다. 사람들이 패역하여서 급탈과 강포가 횡행하며 또한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정의가 바로 시행되지 아니하며 불법이 성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호사며 의인들이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악을 다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러한 죄악성을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으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강포로 인하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 방문하며 항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항변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며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께 때를 쓰며 항변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그 죄악상을 보시고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유다를 치게 하시고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유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작정한 때에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여호와 앞에 잔장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니 가만히 그 때를 기다리며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 여호와의 응답을 받은 후에 여호와께 감사로 찬양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3장 1절이죠. 시기 어느새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의 반응은 놀라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슨 일로 놀랍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에 행하실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아니,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유다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 할례 받지 않은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믿겨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를 치시고 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라고 반문하거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악을 행하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공의로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시고 유다를 멸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에 부엉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보통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교회 표로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서 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교회 성장이나 어떤 형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공의가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행하여지고 악이 근절되고 진정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이 되는 부흥이 곧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심판 중에서라도 다 멸하지 마시고 주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유다의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래도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우리로 살게 하시고 멸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자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더라도 그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그 유다의 형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치러 오는 전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처소에서 떨리는 두려움에 차여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세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하루가 전쟁 상황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 지금 폭탄이 터져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두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또한 궁핍하여 줄여서 핍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십시오. 이 참된 신앙은 현실을 도포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며 당면한 현실 앞에서 조금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해가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지금 처신합니까? 지금 유다 민족에게 닥칠 이 무슨 현실을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공핍과 두려움으로 심장이 뜨글 떨리고 뼛속같이 스며드는 그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과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닥친 그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긍휼을 베푸시며 진노 중에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평안히 거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취한 그 형편을 한번 보면 이 코로나나 이 무슨 질병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또 오래 동안의 그 불경기로 인하여서 이 경제가 침체되고 생업이 얼음을 당하고 공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을 보세요. 아마 하박국 시대처럼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하고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둘은 하루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재 처한 이 형편만 바라본다면 도저히 불안할 수 없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현재 당하는 그 모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박국 신자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알렐루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 흘러 넘치는 이런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두렵고 이보다 더 위태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할 수 있고 그 상황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전쟁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멸망 중에 있으라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여러 가지 두렵고 불안한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늘 평안히 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가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처럼 악이 득세하며 어인들이 고난을 당하며 곳곳에서 겁탈과 횡포와 분쟁이 일어나는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나 무슨 질병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오랜 불경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경제가 침체되고 생업이 얼음을 당하고 생활의 공감을 당하고 염려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의 위험으로 인해서 한시도 평안할 수 없고 정말 두렵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으신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41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기사옵나이다.